맛을 내게 하려면은 국화탕을 넣을 때 소금을 약간 넣어야지 같이 맛이 그렇지. 아. 소금이 맛을 내게 만드는 거니까 설탕만 넣는다고 해서 설탕 맛이 안 나와요. 그 음식, 그 과일의 기름은 껍질에 들어있어요. 흰 것까지 같이 넣으면은 썩으니까 그걸 테스트 내는 거 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넣어요. 계란 비린내랑 콩 비린내랑 조심해야 되겠다. 냄새 받아보자. 자기들끼리 다 된다 카네. 소금은 됐네. 맛을 보면서 해야지. 마늘이 많이 들어갔으면 마늘 냄새만 나요. 아, 예. 이 아마추어들보다 프로필 나왔을 때는 조금 내가 좀 심했어요. 예를 들면 야, 12시간을 하면서도 그 음식 꼬라지가 그래갖고는 어디서 패다 패다 치아라 치아 이래는 거고, 또 아마추어라도 썰이는 거라 이런 거보다도 아이디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좀 새롭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나았고, 이 마스터셰프에서 내가 봤을 때 좋은 점은 꼭 누가 하나 잘하는 사람만 나오는 게고, 사실 내 같은 사람, 나는 이 디자인 하다 나왔지 이 생선도 하나 뭔 소리인 사람인데 하니까 되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그런 조금 뭐가 빈다 싶구만. 네, 오케이, 좋습니다. 네. 네, 잘 나왔네요.